자, 오늘은 정말 버그라고 해야 되나? 깨알 같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또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컨텐츠는 바로 요거. 자, 요 바캉스 무기. 어떻게 옮겨지지도 않죠? 상점에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있긴 한데, 자, 우선은 요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끼고 있는 같은 자기 관검사면은 전 지금 친구 아이디 이제 관검사를 빌려왔습니다. 안 쓰는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관검사가 친구도. 그래서 이 아이디를 통해서 할 건데, 지금 요렇게 무기를 끼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무기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처럼 카오스 캐릭터여야 됩니다. 자, 카오스가 쌓이면은 실얼라인에서는 카오스가 쌓이면은 쌓일수록 아이템 드랍률이 점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의 95%, 뭐 거의 100%죠. 떨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바캉스 무기 역시 동일한 효과를 적용받는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싫어요, 이거 아니지? 가기 싫어? 축으로 가기 싫어? 자, 저는 일단 여기 들어왔습니다. 자. 자, 아이, 아이, 나오면 안 되지. 그렇게 죽기 싫어. 아이, 죽는 걸 피하네, 자꾸. 자, 보시면은, 자, 죽는 걸. 자, 죽으면은, 자, 보이십니까? 수박검을 떨구는 요 장면. 예. 자.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율순 아이템들은 지금 이렇게 율순 아이템과 진격의 꾀돌이는 아무래도 안 떨궈요. 요것들은 아무래도 안 떨구는데 바캉스 무기는 떨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누군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바캉스 무기 까는 게 조금 무섭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받으려는 분한테 카오스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죠. 그 정도는 뭐 경험치를 좀 깎더라도 먼저 카오스를 쌓고 제가 낀 무기를 죽으면은 그 무기가 그대로 다른 분이 쭉 먹으면 됩니다. 같이 파티이신 분이 먹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 무기가 그대로 흘러가겠죠? 네. 어때요? 오늘 요거 알려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알려드리려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착용한 무기여야 된다. 이렇게 착용한 무기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 수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내리는 건좀 일이겠지만, 요 정도는 뭐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수치가 올라가야 된다. 요두 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옮기시면 될 거예요. 실수로, 근데 만약에 실수로 관검사가 떨궜는데 폭파술사가 실수로 먹어버렸다. 그 바캉스 무기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옮기고 싶으시다면은 같은 직업군에서 계속해서 옮기시면은 그 아이템을 이제 계속 옮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폭파술사나 뭐 대장장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런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가 되니까 재련 확률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대장장이는 이렇게 무기를 좀 돌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뭐 에?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던 깨알 같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뭐 무기가 있는데 친구나 누굴 끌어들여서 자기의 지갑을 맡겨놓고 싶다 하면 아이템이 없는 분한테 뭐 제가 자기가 안 쓰는 지갑인데 바캉스 무기를 다 준비해놨다 그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주시면은 뭐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고강 같은 경우에는 주면은 뭐 바로바로 쓰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은 서로서로 좋으니까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객이나 기사 뭐 푸드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잘 이용하면은 정말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유저가 게임하는 그날을 위하여 저는 이만 다시 새로운 컨텐츠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